제주시에서 응급 환자들이 다 수혈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서귀포의료원까지 지금 전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도 되게 서귀포의료원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의료원이 만약에 응급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응급 환자들이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주시의 필수중증 응급의료체계도 잘 세워야 서귀포 지역의 이 의료체계도 저는 잘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도심 이전을 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우리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제주의료원장 맡고 계시는 이상훈 원장님께서도 이번 1주년 취임 기념사를 통해서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가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산천단으로 병원 다니는 사람들 안 계시잖아요. 하루빨리 좀 이전 고민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병원을 저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 1호광장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제주권역 재활병원을 제주시로 이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리에 저는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부지가 부족해서 요양병원을 못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 한 100병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권역재활병원에 저는 요양병원을 서귀포 부속, 서귀포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을 건립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활병원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 이 기능을 여러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좀 기능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가벽 형태로 지금 권역재활병원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00병상 이상 좀 요양병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 권역재활병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원래는 재활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등록된 장애인 70%가 지금 제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라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맡던지 센터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시설들 장애인 치과라든지 장애인 관련 지역 사업 센터 자체를 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기능을 통합하고 함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주권역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되게 기능이 겹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서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 의료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결국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되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나백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을 통제해버리면 사실 서귀포의료원이 커나가려고 하지만 항상 이제 벽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간호사들도 신규 채용을 해놓고 이게 입사까지 몇 달을 좀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사실 간호사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그 간호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인력 정원 때문에 기다린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간호등급이 1등급 으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간호등급이 약간 체제가 바뀌어서 SA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한 10년 전에 4등급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적정성 평가에서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적정성 평가에서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종증 응급 의료 체계에서 중환자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 1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기능과 장비, 인력이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 우리 유성근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수익성 평가에서 공공성 평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약 경영성 평가가 40%, 공공성 평가가 60% 정도로 이제 평가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료원들이 돈을 잘 벌었니?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 잘 해가지고 돈 많이 환자들한테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장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귀포 의료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 평가 기준은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지방의료원법들을 좀 개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성근 의원님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좀 해결 방안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서귀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중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이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